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5일 월요일인데요. 상당히 늦은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실전매매 하다가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니까 주식시장 상당히 폭락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늦었지만 마감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보기 전에 딱딱히 오늘도 뭐 여러분들하고 더 하고 싶었습니다만 일단 수익으로 끝냈고요. 7연승 중입니다. 자, 미국 선물이 장중에 상당히 크게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데 미국 선물 빠지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빠진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만큼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기가 참 힘들 정도로 기관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 폭탄을 던지는데 다 받아준다 이겁니다. 자, 그 개인 투자자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만용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만용에 가깝다 싶거든요. 물론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주도주를 사 들어가는 것은 저점 매수 내지는 눌림목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적절한 조정이 아니었거든요. 폭락이었거든요. 그럼 팔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준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매매 행태가 아닐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1.5% 지금 현재 선물이고요. 나스닥은 낙폭 많이 축소해서 0.31% 하락 중입니다. 오일도 많이 지금 하락 중이고요. 은봉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크게 밀리고 반등 절반도 못했습니다. 6.9% 빠졌거든요. 그리고 반등 2% 미만으로 했습니다. 적어도 3% 이상 반등해야 추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밀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7,600억 던졌고요. 외국인이 4,700억 던졌는데 1조 2천억을 개인이 받아줬습니다. 추가로 더 간다? 야, 이번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하게 올라오면서 조정을 받을 때 20일 그리고 이평선들 지금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에는 죽지 않는다. 저도 매수했었어요. 대번에 한 게 아니라 요렇게 돌아서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자마자 올라가는 종목들을 속출하면서 좋았는데요. 아침에 시원찮습니다. 그리고 매도 다 매도 인버스 30% 매수 의견 딱 주고 난 다음에 빠지기 전이죠. 인버스 매수 30% 하고 난 다음에 폭락 빠지기 전에, 그렇죠?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주식 다 던지고 인버스 투입 오후 1시 14분 주식 없습니다. 1시 14분 한번 가볼까요? 1시 14분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죠? 빠지기 직전에 여기서 인버스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식 다 던지고 빠질 것 같으니까 딱 다 던지고 나니까 푹 빠졌어요. 이거 하나도 안 두드려 맞았어. 하나도 안 두드려 맞았다고요. 그죠? 수익은 둘째고 추가 하락을 하나도 안 두드려 맞았다고요. 일부 손실이 있었는데요. 카카오는 약 수익으로 마감했고요. 삼전도 삼성전자도 약간 손실. 나머지 손실 약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같이 손절하고 인버스 들어간 걸로 여기서 만회가 다 된 상황입니다. 좀 전에 유료 회원들 카톡 날려드린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녹방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조금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셀 세게 조정이니까 던지라 인버스 신청해놨죠. 준비하세요. 9시 반부터 벌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던져 인버스 들어가고 있어. 벌써 셀 세게도 챙겨요. 그죠? 다 손절. 그죠? 큰 폭 하락 예상합니다. 위험. 그죠? 무리하지 마라. 사 들어가지 마라. 매도 의견이다. 인버스. 그죠? 인버스 들어가라. 여기서 딱 하거든요.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날아가요. 그죠?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최고점에서 던지라 그러고요. 그죠? 손실폭 다 만회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뭔지도 모르고 수익 내고 있다. 그죠? 소름 끼친다. 불안하다 하자마자 폭락. 인버스 투입에서 본전됐다. 손실 복구됐다. 이렇게 위험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2천억을 사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 역행하는 거거든요. 흐름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반등 강하게 나왔으니 또 뭐 반등 나오겠지. 그 상황이 아닌데 이제 여기 지지하던 게 무너지면요. 아까 말했던 논리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반등을 했어도 절반 이상 반등을 못 해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오늘 처지잖아요.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큰 폭을 빠져요, 이제. 그런데 매수를 헤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선택이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아까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3%인가 그렇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3인데 다행히 플러스권으로 반등한다면 모르겠으나 그 플러스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도 안심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로 마감되죠. 밑으로 추가 폭락 나옵니다. 추가 폭락 나와요. 코스닥 보이십니까? 7%가 빠졌어. 코스닥도 매도 인버스 들어가려다가 이 30%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좀 하고 나중에 밑에 사 들어가려고 일단 그냥 패스했는데요. 참 폭락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보자면요.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 보시면 그죠? 삼성전자가 4%, SDI가 8%,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다 그대로 꼬꾸라지는 모습입니다. 그죠? 건설주, 조선주 많이 빠지죠. 멀쩡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빠졌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도 최고점에서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기 벌써 30만원 뚫고 올라가다 밀릴 때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깨지면 다 매도. 여기서 다 매도 의견입니다. 29만 5천원. 얼마가 세이브 되는 겁니까? 2만원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찬가지. 던지라고. 그죠? 너무 안심들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죠? 이렇게 음봉이 크게 밀리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일선 이탈하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졌으면 밑에서 그냥 적당히 잘 가져온 분이라면 그죠? 데미지 안 맞고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건데 오늘 산 사람이라면 상당히 잘못하는 매매다. 상당히 잘못하는 매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와 비슷한 상황이 옛날에 어떤 상황이었는 줄 알아요? 오늘 7.9% 빠졌죠. 예전에 36만원대 여기입니다. 여기 10% 빠지거든요. 하루에 10% 빠졌죠. 사가요. 그런다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다른 거 뭐 있냐고요. 쭉 올라가다 올선 팍 깨져. 그럼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고요? No. 밑으로 쳐줘요. 볼래요? 그게 당연해요. 당연하다니까요. 다시 사도 여기 20일권에 여기서 사도 사야 된다고요. 그죠? 올라가잖아. 그죠? 지나간 거 가지고 누가 말 못하냐? 실제로 매매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앞전에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아침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 가능하다. 홀딩 가능하다. 신규 매수는 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 기조였거든요. 왜? 이만큼 이격이 있는데 이 빠질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안 빠지고 쭉쭉 가서 그렇지.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 던지고 만약에 저라면 언제 매수 시그널 드릴까요? 당연합니다. 여기 밀리고 20일 지지할 때 그때 매수 의견 드려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매매했던 것들이 도전비전이요. 도전비전. 여기서 매수 의견 딱 드립니다. 여기서 안 드리죠? 상승 충분히 강하게 할 때까지는 늦었으니까 못 들어가요. 눌려줄 때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17%, 16% 먹어냅니다.
매도, 다시 여기서 매수, 매수, 끊어내고 나옵니다. 그리고 빠지고요. 그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매매, 계속 매매해왔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게 했어요. 카카오도. 못 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언제 샀다고? 여기 딱 삽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한번 끊었고, 다시 들어갔고, 오늘 다시 끊어먹고. 수익 크기는 안 났습니다만. 이거 안 두드려 맞잖아. 그죠? 꼭대기 이런 데서 안 사 들어간다고요. 그죠? 삼성전자. 여기 인근에서는 던지겠다. 나 같으면 보존비존 산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날라갔어요. 아까 16%. 그리고 가만히 딱 여기서 샀다 그럽니다. 5만 1000원에. 그리고 바로 날라버립니다. 이틀만에 10% 가까이 수익 났어요.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잖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링크 걸려있어요.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 수익 공개 들어가셔가지고요. 보시면 나와있어요. 나와있습니다. 자, 셀 삼성전자하고 차익 실현한 것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 자, 삼성전자 8.9%. 야, 이게 수익이 얼마인지 보입니까? 7,600입니다. 삼성전기 이번 작아요. 10% 정도 먹었습니다. 자, 슈프리마 이것도 한 15% 넘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 그냥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갈 만큼 갔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수익률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자, 올해 수익이, 그죠? 2억 5,200, 5,490. 이것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이틀 만에 25% 넘게, 한 30% 넘게 먹었거든요. 삼성중공업 대박. 이틀 만에 23% 수익. 보이시죠? 또 들어가요.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던지고 안 들어가요. 그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매 하실 때 매수 매도의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해. 매수 매도의 포인트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 매수, 이건 매수 했다가 바로 다 던져 버렸습니다. 빠지기 전에. 그죠? 안 두드려 맞잖아. 안 두드려 맞잖아. 그죠? 야, 아침에 샀는데 몇 시간 되지도 않아 던져? 던진다고요. 시장이 박살 날 것 같으니까 던졌다 아닙니까?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박살. 그죠?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궁금해 하실 것도 같은데, 사실 종목 상담이 무색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죠. 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종목 하나하나 돌려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큰 흐름이 박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 좋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야기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추가로 폭락할 것인지, 다행히 반등할 것인지, 그 백척 간두에 서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Great Little Boy 오랜만이네요. 일 정리되면 팀K에 복귀하는 게 아니고 팀K 생방에 복귀합니까? 팀K는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복귀라고 말하는 표현이 안정하죠. 그죠? 종목 물어보십시오. 별 큰 의미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죠? 자, 제발 여러분들, 우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기관 외국인의 엄청난 자금을 가진 기관 외국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억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 100억 가진 분도 그죠? 기관 외국인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100억 가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일반인이. 그죠? 거의 먼지에 가깝거든요. 이 큰 추포가 던지고 나갈 때 사 들어오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죠? 시장이 폭락하는데 볼까요? 계속 사 들어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입니다. 그냥 내 돈 갖다 주는 겁니다. 사자마자 5% 7% 막 깨지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흔들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것도 대형 우량주 위주로만 제가 보고 있어서 그렇지 일반 개별 잡주는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요. HFR 제가 예전에 매수 의견 드렸을 때 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콩순이님이 HFR도 했던 것 같고 딴 것도 뭐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다 매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 무너지면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 인근에서 던졌습니다. 시원찮아서 던졌습니다. 자 26,700원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다 나와 그죠? 다 나와를 제가 의견 제시한 대로 했으면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죠?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했죠? 단가 적절히 낮추고 딱 올라가면 빠져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28,000원이고 26,000원이고 27,000원이니까 딱 반등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의견 제시했죠? 야 진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팔지. 그렇게 패닉에 빠지기 전에 빨리빨리 던져야지. 응? 그렇게 패닉 오기 전에 빨리빨리 던져야지. 그러니까 와장창 깨지고 던지려니까 힘들지. 응. 그래서 계속 이어가자면요 HFR 박살이 났습니다 오늘. 그죠? 여기가 무너지면 던져야 돼요. 저는 손절 가볍게 했습니다. 가볍게 뭐 크게 하지도 않았어. 가볍게 하고 딴 데들 실컷 먹었습니다. 삼성중공업하고. 그죠? 이렇게 깨질 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36,750원 뭐 제가 매수 의견 제시했을 때 비슷한 권역 맞을 겁니다. 참 이게 지금 20%가 6,000원 빠졌으면 몇 프로입니까? 한 15%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산수 잘 안 돼요. 자 여기를 지켜야 될 겁니다. 이왕 빠졌으니까 28,000원 지켜야 될 겁니다. 28,000원 지키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오죠. 만약에 그러면 조금 추가 가능합니다. 조금 추가. 그리고 반등 나오면 여기 못 넘어갈 겁니다. 33,000원. 그럼 적당히 끊어요. 손절. 근데 여기 사면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6,000원에서 28,000원이면 8,000원 차이죠. 4,000원 더하면 32,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단가가 똑같은 비중이랄 때 여기 딱 반등하면 본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본전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올라오면 손실 축소되죠. 그럼 끊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나마 이거는 완전 하락 추세가 아니었고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하라 상승 추세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저항받던 여기 권역은 리바운드가 한번 나올 겁니다. 리바운드가 여기 오면 리바운드 나올 거예요. 다 나와처럼 그죠? 매수 딱 했다가 반등 나오면 적절히 끊고 넣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이너스 18%. 그죠? 형제님은 저만 어떻게 믿을래요? 그죠? 팀원으로 해야 리딩을 다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워하지 마시라니까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인벌스 짧게 먹고 나올 거예요. 노 홀딩 내일 추가 하락 가능하다. 소름 끼친다잖아. 사자마자 폭락. 그죠? 진이도 봤을 테고 보셨잖아. 한시에 주식 없다고 다 던졌다고 폭락하기 전에 던졌습니다. 폭락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시간 확인시켜 드릴게요. 한시면 폭락하기 전입니다. 다 던지고 주식 하나도 없다. 인버스 30% 들어간다 하고 난 다음에 푹 빠집니다. 그죠? 요 빠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조금 떨어져. 그죠? 떨어져. 멋있음이. 그죠? 떨어지기 전에 빠질 거니까 다 던져. 다 던지고 인버스 4. 그럼 팍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그렇게 이야기 못해요. 아무나 비중 30%.
아무나 그런 이야기 못해요. 닥터 K가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맞춰야 비교적. 제가 예전에 저기 지니가 제 무료방 내가 세력이 다 있죠. 무료방 제가 무료방을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미친놈 미친놈처럼 무료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무료방을 저렇게 해줬다니까. 유료하기 전에.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안 하지만, 그죠? 소용없어요. 해줘봐요. 그죠? 입맛에 틀리면 바로 쌩까고 다 뒤돌아 나갑니다. 안 해줘요. 절대로. 그죠? 제가, 현금 100% 의견을 3번 드렸던 사람입니다. 현금 100%를. 그죠? 지수 폭락할 때마다, 여기, 현금 100%. 여기, 현금 100%.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 바닥 이내를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거짓말 1도 없습니다.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지수 신나게 빠지는데 그랬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죠? 다 그런 이유는 몇 개 있어요. 개인이 풋옵션을 지수 빠지는데 베팅하는 풋옵션 200억씩 막 사들어온다든지 600억씩 막 사들어온다든지 600억씩 사들어온 게 아마 이 인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반등합니다. 그런 선물 옵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매매는 안 하더라도 그런 메커니즘이 현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몰라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 걸 알아야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한번 잠깐 보죠. 자, 가다가 또 밀리죠. 안심 못해요. 이거 지금 안심 못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절대로 안심 못하는 모양이다고. 그죠? 절대로 안심 못하는 모양이라고. 장대 음봉에 장대 양봉 못 말아 올리면요 안심 못하는 겁니다. 밑으로 추가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다 던져 했던 겁니다. 근거가 좀 됩니까? 근거가 좀 돼요. 그러면 야 이틀 전에 샀다며 근거 될게요. 근거 됩니다. 추가로 미국이 6.9% 빠졌는데 빠지다가 툴어 올립니다. 삼성전자 매수, 그죠? 카카오 매수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그때는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 전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우측 하단 보십시오. 기관이 1조 1800억 던지는데 기관이 그날 이렇게 푹 빠지는데도 600억 던지고 있었어요. 여기 600억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기관이 그리고 양봉 막 땡기려고 폼 잡고 있었어요. 아 현재는 던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보다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슈프리마 같은 거는 새로 신규 회원 들어오자마자 5% 먹었어요. 점점 압니다. 5% 다는 못 먹었어요. 전일이 5% 플러스권이었습니다. 그죠? 왜? 슈프리마를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여기서 사 붕 날라가 좋아 죽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던져 다 던져 한 3%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그죠? 폭락장에 플러스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던졌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국 시장이 흔들흔들흔들 합니다. 그리고 장 초반부터 여러분들 미국 선물 따위 안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미국 선물 봐야 돼요. 아침에 벌써 시작할 때 7시에 푹 빠져가 시작해서 흔들흔들 하면서 마이너스 1% 넘게 시작했어요. 9시 여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1% 넘게 미국 선물 빠지는 거 보고 아 텄다 이렇게 딱 규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폭락합니다. 폭락 2% 넘게. 저런 걸 보고 있어야 왜 빠지는지 이유도 알고, 그죠? 우리나라 시장 왜 빠지는지 알고 대응을 잘할 수 있죠. 해외 시장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 안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니케이 3.4% 빠진 거 보이시죠? 중국 일본 홍콩 할 거 없이 다 빠졌어. 그죠? 그리고 미국 선물 빠지고 있어. 그러면 밑으로 빠지는 거지. 그죠? 어떻게 샀다고 안 던진다고요? 아침에 샀다고 안 던진다고요? 던져야 되는 겁니다. 환율. 우리 팀원이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레버리지 할까요? 해. 퍼펙트. 닥터 K. 달러 사들어갔어요. 사들어갔습니다. 왜? 오일을 매매하려면 사들어가야 되니까. 오일을 하려면 있어야 돼요. 달러. 야장님 반갑습니다.
자,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수익 중이라고 내가 설정한 기준을 잘 지키고, 내가 손실 중이라고 조금 더 버티고, 내가 소액으로 지금 투자 중인 종목이니까 뭐 좀 더 버텨보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요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비근한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학부형이기도 하고 다 학창시절 다 지나오셨죠.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아시죠? 그죠? 예습 복습 잘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하루 바짝 시험치기 전에 바짝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한 사람은, 그죠? 그냥 단순하게 대학으로 따집시다. 좋은 학교 갔을 테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뭐 공부가 다냐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실천 안 한 사람은 좋은 대학 못 갔을 겁니다.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딱 정한 기준대로 실천에 옮기면 돼요. 실천에. 저는 실천으로 옮기는 확률이 비교적 높아요. 비교적. 그죠? 간혹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확률이 높으니까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그거 하나 명심하시기를, 이 늦은 밤에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녹화방송 타이트하게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끊고요. 계속 좀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6+1 선착순 신규 10명만 모시겠습니다. 팀K로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2020년 함께 하시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